마이 툴스 에이뽀뽀. 여러분들 저 이제 겜돼지 아닙니다. 저는 공식 캠돼지. 브롤스타즈 저의 인생용 찾았습니다. 이거 진짜 인생용이야. 바로 팸! 등치부터 딱 일단 제가 오버워치 할 때도 로드옥을 했었는데 거의 스킬도 비슷해요. 힐 꽂아버리고 산타총 쏴버리고 산타총에서 나사가 막 나가고 이거는 운명이야. 자, 팸돼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쇼다운이 좋긴 한데 일단 잼그랩으로 몸푸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백겨우레라라. 자, 근데 팸 캐릭터 자체가 그냥 기본으로는 얻기는 쉽진 않고 좀 현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게. 제가 또 공식 똥손인데도 불구하고 팸으로 하면은 나름 승률이 또 괜찮아. 자, 지금 막 나사 같은 거 막 뿌려버리죠. 자, 힐 하나 박아버리고요. 토템 박아버리기. 야야야야, 일로 와. 야, 혼자 싸우냐?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야, 얘들아 공격 좀 해. 왜 나만 공격하니? 아니, 나는 솔직히 약간 지원형이지 공격이 아닌데 메인이 애들이 공격할 생각을 안 하네. 야야, 레슬 잡아야 돼. 레슬 잡아. 오케이, 대박이다. 다음 번 태워버리기. 티티티티. 야, 이렇게 먹었으면 튀어야 돼. 싸워서 우리가 지금 견적이 안 나오거든. 튀어 일단. 이거 선인장 끊어주고. 야, 튀어. 레슬링 싸버리고, 레슬링 싸버리고, 힐 꽂아버리고. 자, 힐 충전. 구상 빨아. 오케이야. 제가 모든 유닛들을 다 해봤는데 팸이 그나마 스타 플레이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팸돼지 클래스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번에는 하이스 뼈터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봤죠? 갬블링도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팸돼지 클래스. 자, 듀오 하기 전에 선풀기로 가볼게요. 요거 금고 터는 거네. 금고 박살내기. 이게 사람 잡는 것도 중요한데 금고 데미지가 어쨌든 따라야 되니까. 자, 일단 간보기. 숨어있는 애들 있어. 야, 야, 잡아! 레슬리페 잡아, 얘들아! 금고 다 털리냐? 시작하자마자 금고 다 털리냐? 얘들아! 쫓아가! 아니, 이거 시작하자마자 망조냐, 이거? 자, 컷! 도사 잡자. 야, 치고 올라가야 돼! 밀어붙여! 지금부터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약간 손풀기예요. 본 게임 들어갈게요. 아니, 이거 뭐 하지도 못하고 이거 그냥 끝장나버렸네. 이게 워낙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돼. 별명 그만대고 가보자. 아, 하이스트 요거는 저 박살 내야지. 자, 간다.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 집중해서 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자, 풀숲에 이제 숨는 전략을 좀 하자. 숨어있다가 지금이다! 짜마! 어딜가 임마! 쏴! 쫓아가! 이거 렉? 중간에 렉 걸리는 거 싫어하냐? 아니, 뭐야 이거 순간이동! 버퍼리!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개. 야, 이렇게 되면 바로 쇼다운 갈게요. 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쇼다운이었어요. 그것도 듀오. 참고로 말해서 팸이랑 듀오를 하면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겨. 이러다가 또 계속 지는 거 아니냐? 아니, 자신 있어. 내가 한 10판 하면은 한 8판은 이겼어. 진짜야. 아, 지금 렉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은 이유 중 한 개가 뭐냐면 상자 컷이 잘 돼. 좋았어. 상자 잘 깨는 캐릭이랑 가면은 따로 그냥 흩어져가지고 초반에 좀 파밍해도 되더라고. 간보기? 오케이. 야, 살짝 렉 걸린다. 지금 불안하다. 자, 예측샷. 아무도 없죠. 확인해줘야 돼, 이거. 존버들이 겁나 많아. 야, 혼자 내려가지 마, 임마! 같이 가! 잘 먹었어. 잘했어. 잘하시는 분이네. 먹으러 갔었네. 저 밑에 오는 애 잡자. 아, 양각이다, 양각. 이렇게 되면 양각이야. 지나가, 풀색이. 지나가. 렉. 야, 렉! 와, 이거 진짜 렉 때문인데. 지나가. 렉. 야, 렉! 아, 진짜 렉이었어. 야, 그래도 부활해네. 야, 센스있게 존버 타고 있네. 아, 팀 부활 전까지 존버 타는 거 아주 센스있다. 야, 지금 잡아! 지금 잡아! 지금 잡아! 오케이, 지금이야! 지금! 거저먹기! 오케이! 이제 거저먹기! 쇼다운! 야, 힐 박아주고요. 힐 박아주고. 오케이, 잡았어! 우리면 부활! 부활했다! 오케이! 이게 바로 팬캐리다, 팬캐리! 잡아! 야, 다 했어! 너 속이면 안 돼! 한 번만 더 써, 제발! 한 번만 더! 야! 이리 달성!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팸의 위형. 자, 봐봐. 다시 하고 싶다고 하지. 아마 다시 하고 싶을 거야. 팸이랑 같이 한번 하는 이 맛을 들이면 다시 하라고 못 빼기죠. 이럴 때는 사뿐하게 나가기. 센스. 이쯤 되면 팸돼지의 위력.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 똥손도 쇼다운 듀오 해버리면 1등 각입니다. 이번에 한번 더 증명을 할게요. 렛츠 겟잇. 아, 이거 진짜 조합이 안 좋아. 조합이 안 좋았어, 진짜. 아, 지금 나랑 다시 안 한다고 지금 X자 누군 거야? 나도 너랑 하기 싫거든? 집중해서 갑니다. 방금 전에 팀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건 조합 최악의 경우지. 조합만 진짜 평타만 쳐도 진짜 되는데. 제발. 누구냐, 누군데? 콜드야? 아, 나름 뭐 평타긴 한데 지금 렉이 또 너무 심하네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렉 없다? 내가 움직이면 렉 생기나? 아니, 움직이면 렉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렉 없어버리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와, 이거 못하겠는데? 일단 비벼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 봐봐.
실화야? 아 이거 딱 우리 편한테 약간 민폐인데 얘가 지금 멈춘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얘는 또 왜 가만히 있냐. 야 우리 편 이미 가만히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올라갈 때 됐다. 입성하자. 싸울 때 꿀이든 한번 취하자. 위에 잡아. 난 너무나 됐어. 아 미안 난 너무나 됐어. 는 모습은 잡아버리기. 아 야 나 버티면 우리 편 꼭 이기게 해줄게. 내가 힐 박아줄게. 제가 부활 가자. 1등 가자. 아 까비 걸렸다. 힐 받고요. 일단 진짜 전략적으로 튄다. 일단 전략적으로 튀어주고 싸우러 올 때 지금 여기 한 마리 있어. 야 그래도 죽이면 끝까지 가. 야 지금 부활했어. 야 끝까지 버텨. 버텨. 몇 등인데 그래도 2위 했다. 햄데이지로 하게 되면 최소 평타는 친다고요. 꼴찌는 면한다 이거지. 아니 게임이 뭐가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아. 일단은 파트너 매칭 잘 돼야 되지, 렉 없어야 되지, 조합 중요하지. 아 변수가 너무 많다. 내 실력은 변수가 아니야 결국은. 자 갈게요. 자 삼각강. 야 뭐야 님 장난함. 자 일단 나도 한 마리 잡았죠. 야 우리가 먼저 부활하게 돼 있어. 먼저 죽었잖아. 자 힐 힐. 나 힐 채우고 갈게. 안 올라온다. 오케이. 야 저 양반 상자를 그냥 무시하고 가네. 야야야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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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제발 잡아. 잡아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씨. 아 이거 팀 운빨이 너무 좌우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네. 저도 남탓하기 싫고요. 실력으로 한번 승부해볼게요. 아 이게 팬데지 일단은 솔로라면 삼각강 빨리 해줘야 되고. 아, 존버를 잘 타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근접전에서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냥 깨주고요. 바로 깨주고요. 삼각강은 아주 그냥 겁나 빨라. 그냥 먹는 거는 제일 빨라. 둘이 싸울 때 나 뿌리도 취해주고.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었어. 너 못 먹어. 뭐야 너 싸줘. 조금만 더 보자. 야 나 한 방 맞았으면 죽었다 방금.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숨어있어야지. 숨어있다가 오야야야야 대포 쏴버리네. 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컷! 오케이 잡았는데 나도 설마 죽진 않겠지. 오케이 컷! 나이스. 야 이거 팬데지로도 혼자 할만한데요? 반피 이상은 채우고. 아 이게 힐만 한방 잘 깔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지금 궁이 안 모였죠? 근접이라서 너무 위험해. 아 나 글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갈걸. 따 돌렸어. 진짜 겁나 무섭네 이거. 아 이거 밑에 분명히 대기타고 있을 거란 말이지. 하다가 뒤로 빼버리기.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너 공격 썼지? 힐 한번 깔고. 오케이 힐 채우면서 나의 시대가 온 건가? 힐만 한번 깔아보면 돼. 먹으러. 오야 이거 꿀리득이다. 꿀리득 취해버렸고요. 오야 저기를 한 점을 탔나. 아 제발 니마 한 번만 버티게 해줘. 아 힐까지만 갔어서. 그래도 3등 안엔 들어버리기. 아 그래요. 아 물론 뭐 1등은 해야 잘하는 거죠. 수많은 분들 뭐 잘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 같은 이런 똥손도 어느 정도 비벼버릴 수 있는 캐릭터 팸돼지였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면 팸돼지로 1등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러 갑니다. 연습하러 갈 길이야 팸돼지.